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 진단 올려주신 분입니다. 아, 유튜브 그린 그날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처음 진단을 신청해 주셨던 효성 TNC 보겠습니다. 효성 TNC, 아,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사이쯤이었죠.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로 정말 폭등을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올라갔던 주가 흐름이 아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30만 원대까지, 2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올 초에 47만 원대까지 반등을 이뤄냈죠. 그런데 그 뒤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45만 원이신데요, 15%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초좀 올라갔을 때그 무렵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주가는 35만 원까지입니다. 아, 35만 원으로 상당히 좀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손절을 할지 말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장님, 효성 TNC는 어떻게 보시죠? 효성 TNC는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기업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피해야 될 섹터가 있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섹터가 있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케미컬 소재의 소비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스판덱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회사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큰데 효성 TNC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20년도 말부터 해서 주가가 단기에 거의 10배가 났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스판덱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빠졌냐? 스판덱스 가격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게 된 거예요. 움직임 아주 심플하네요. 네,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랑 스판덱스 가격이랑 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가격이 반등을 하는 것도 최근에 효성 TNC 주가 흐름이랑 똑같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효성 TNC 가격이 주가가 26만 원, 5만 원대까지 깨졌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스판덱스 가격 가동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좀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락바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효성 TNC는 올해도 사실 실적이 물론 적자는 아니지만 스판덱스 가격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매도 의견은 드리지는 않지만 비중을 더 실으시거나 비중을 조절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이라는 거는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은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가격대가 지금의 현재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주구장창 흐르다가 9월 초에 반등이 나왔죠. 이때가 스판덱스 가격이 일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효성 TNC처럼 같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같이 반등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건 바이앤홀드를 하시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시면은 그냥 마이너스 10% 안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3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 살펴드렸습니다. 좋은 기업이긴 한데 일단 매수가 이상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스판덱스 가격과 정의 관계,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종목일 텐데 일단 매도 목표가 매수가보다 좀 아래입니다. 42만 원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손절 가격은 31만 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가격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 그린 그날님의 효성 TNC 진단 도와드렸습니다.